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천변에서 성북동 막걸리를 운영하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 역사 교과서 다케시마 야스쿠니 신사참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난 7월 1일 이른바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전쟁 가능한 일본을 국내외에 선포한 셈입니다. 이 일이 있기 3일 전 6월 28일 성북구에서는 온생을 바쳐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한 만해 한용운의 70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성북동에 위치한 시무장입니다. 한용운이 남쪽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마주보지 않으려고 반대쪽으로 터를 잡고 지은 한옥인데요. 이곳에서 그의 열반 후 70주기를 추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일제치하 불교개혁과 종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실천했던 승려입니다. 88편의 시가 담긴 님의 침묵을 일제 통치하에서 내놓은 근대 저항시인이기도 하죠. 3.1운동으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쓴 그의 자유평등민족민중진보평화의 사상을 주창한 조선독립이유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마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웃과 함께살이 어떠세요?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협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와 교육 연대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 풀뿌리 기금 조성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 풀뿌리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활동하였고 그 후 성북 민간 융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요. 다양한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더 나은 성북구를 만드는 사업들을 협의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정기적 논의 과정을 거쳐 창립하게 되니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 강북 지역, 서울의 동북 4구가 사회적 경제의 허브가 돼서 서울시 또 서울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협동조합 저도 해봤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 46개 조합원이 참여하는 건 참 이게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성북구가 특히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쪽에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런 어떤 구로 지금 자리매김하는데 아마 이번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 뭐 이렇게 선도적인 그런 위치를 계속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무장에 마저절이라는 한용우님의 육필이 있습니다. 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인데요. 쉬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이웃과 함께 바른 역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워버숍 뉴스 주민앵커 박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